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CNBC 방송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기존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더 접종한 것만으로도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미 보건당국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8월 중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.